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ACTS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주식 종합 차트의 이 분봉에 관련된 좋은 팁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특히 여러분, 분봉 보면서 거래하실 때 가격 차트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이 보는 지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거래량. 지금 이렇게 차트에 보면 분봉상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분봉을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 거래량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0만 주가 터졌다. 100만 주가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거래량이 10만 주가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이 명확한 기준이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이 종목마다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6만 2천 원짜리 주식이고 한 주에 뭐 다른 주식, 뭐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기업마다 주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따라서도 발생한 금액 단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래량으로 표시하는 거는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같이 보는 게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딱 여기서 17만 주? 이게 얼마나 많은 거야? 라고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분봉에다가요. 이 거래량이 금액이 얼마인지, 거래 대금 몇 억에 터졌는지, 10억인지, 20억인지 이런 식으로 금액 단위를 딱 정해놓으면요. 훨씬 더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량 지표를 조금 바꿔서 분봉상 거래 대금 지표를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차트 설정을 만드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완성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에 제가 똑같이 거래량 같은 지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제가 여기 분거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단위를 보면 1억 단위입니다. 딱 지금 오늘 기준으로 여기 지금 제일 거래량이 많이 나온 봉이 있죠. 1분봉상 9시 32분에 거래량이 37만 주가 나왔는데 37만 주가 정확히 얼마의 금액인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 분봉상 거래대금을 따로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를 마우스 대보면 자, 분거래대금 105. 105억이 터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숫자 100이라고 써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1분 동안 이 유로메카라는 종목에서 이때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단순히 뭐 1억, 2억, 만주, 2만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위인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거래량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보통 순간적으로 이런 큰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래 대금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거래 대금을 보는 방법을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거래 대금 보시면요. 색깔을 제가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크기별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봉은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없는 구간도 보면 거래 대금이 많고 적고 많고 적고 이렇게 차이를 볼 수가 있지만 막상 이렇게 대보면 거래 대금이 2억. 그렇게 많지 않죠? 거래대금 요 구간도 2억. 이렇게 봉으로 비교해보면 아 여기가 많았다 적었다 알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색깔은 회색으로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거래대금이 많은 구간을 보면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죠. 제가 특정 거래대금 이상 예를 들어서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은 거래대금이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마다 각자 거래대금을 보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많다고 생각해. 나는 이 정도 거래대금 이상이 돼야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을 한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봉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봉들 있죠. 저는 5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거래대금을 직접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알아볼 수도 있지만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종목을 딱 이렇게 찍어봤을 때 여기 검은색 거래대금 봉이 서있네. 아, 내가 보는 거래대금 기준보다 많이 터진 거다.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기 거래는요. 순간순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 단축 싸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보는 거래 대금 기준에 맞춰서 조금 빨리 볼 수 있도록 차트에 설정을 해두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거래 대금이 좀 의미 있게 나온 구간들, 그러니까 일봉도 마찬가지지만 분봉도 이 거래 대금이 좀 의미 있게 발생한 지점의 가격대, 그 캔들은요, 이 트레이딩 할 때 중요한 지지나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종목을 예시로 지금 솔트루스가 띄워져 있는데 오전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캔들, 요 구간은 돈이 많이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거래 대금 크기를 크다 작다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뭐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거래대금 크기를 보시면 좋아요. 시가총액이 1000억인 기업에서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이 뭐 50억 나온 거는 꽤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 거의 뭐 100조가 넘는 큰 기업이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이 50억이 나왔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순간적인 거래대금의 크기는 그 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맞춰서 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특정 종목이 거래대금이 주가 급등했을 때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 주가가 잘 갔나, 이 과거를 돌려보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종목마다 그 거래대금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 종목이 주가가 잘 갈 때 과거의 차트를 돌려봅니다. 과거에 주가가 잘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잘 강할 때 거래대금이 보통 어느 정도 나왔었나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요 당시에는 대략 뭐 한 30억 이상, 20-30억 정도 이상은 나와야 이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거래대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종목들을 판단을 할 때 이제 거래대금 기준을, 이전에 주가가 잘 갔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왔나, 그런 기준들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한테는 조금 거래대금 크기를 좀 낮은 기준도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그거에 맞춰서 거래대금 기준도 더 크게 잡아야겠죠. 삼성전자 한번 눌러볼게요.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뭐 항상 순간적으로 거의 100억대씩 거래가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기준을 높게 잡아야겠죠. 뭐 100억 단위니까 훨씬 더 큰 거래대금, 뭐 예를 들어 뭐 순간적으로 30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거나, 종목별로 이 거래대금의 크기 기준을 잡아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발생한 구간, 그런 구간은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분봉상 트레이딩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 거래대금 색깔 표시 이렇게 쉽게 표시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저와 함께 같이 지금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될 거예요. 자, 먼저 거래대금을 만들기 앞서서 연습, 간단한 기본 세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 수식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분봉으로 거래대금 만드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수식관리자 들어갑니다. 기술적 지표 새로 만들기. 자, 분봉 거래대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표명에 분봉 거래대금 이렇게 제가 쓸게요. 수식 1번에는요, 자, 분봉 거래대금 수식을 쓸 건데 단순히 수식을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분봉 거래대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거래대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가가 있을 거예요. 주가에다가 거래량을 곱하면 그게 거래대금이 되는 거예요. 만원짜리 주식이 거래량이 10개다. 그러면 만 곱하기 10 해서 10만원이 되겠죠. 거래대금은 이런 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가 곱하기 거래량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일단 거래대금은 M이라고 제가 치환을 할 건데, 자, M은 괄호 열고 고가 더하기 저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요, 나누기 2.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요게 그 순간적인 캔들의 중간 가격입니다. 이 중간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하면 거래 대금이 돼요.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괄호를 하나 더 씌워줄게요. 큰 괄호 이렇게, 요 앞에도 괄호 이렇게. 자, 괄호 여기를 괄호를 크게 더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곱하기 뭘 해야 될까요? 거래량을 해야죠. 거래량 쓰면 이렇게 거래량 초록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요, 이 수식이 거래 대금입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금액 단위가 굉장히 커요.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 공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면 딱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뭐 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일일이 그 공 개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서 1 나오면 1억, 2 나오면 2억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도록, 억 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가 계산을 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요. 거래량 나누기 1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요. 이 거래대금 단위가 1부터 100, 200 이런 식으로 숫자 단위로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보기 편하게. 그래서 20 나오면 20억이고 30 나오면 30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바로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거래대금 수식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설정 넘어가셔서요. 여기 분봉 거래대금을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을 막대로 바꿔주세요. 막대로 바꿔주시고 뭐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는 회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그리고 저장 자, 눌러볼게요. 자, 아까 만들었던 거래대금 자, 연습 먼저 거래대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표 자, 맨 아래에 만들었던 분봉 거래대금을 제가 띄울게요. 자, 어때요? 밑에 거래량과 다르게 여기 왼쪽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지표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마우스 이렇게 쓱 대보면 나오죠? 32.45 그러면 32억인 겁니다. 거래량을 이렇게 주 단위로 몇 주, 10만 주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억 단위로 이렇게 56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순간적으로 아, 이 종목은 1분 동안 거래 대금이 50억이 발생했구나. 자, 이렇게 훨씬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분봉 거래 대금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해야겠죠. 응용을 해서 이 분봉 거래 대금의 이 크기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뭐 2억, 3억, 뭐 1억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올 때는 막 50억, 2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보자. 자, 그거를 이번에 할 겁니다. 그 방법도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 주시고요.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지표, 사용자 지표에 분봉 거래 대금 그대로 켜 주세요. 여기에서 수식 몇 개만 추가를 하면 색깔을 우리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수식 1번에다가 분봉 거래 대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수식 2번에 수식을 몇 가지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M, 이 숫자 알파벳 M은 이렇게 계산을 해라.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M 지표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수식 2번에 가셔서요. 함수를 하나 활용할 겁니다. 이번에 어떤 함수를 활용할 거냐. 여기 함수 설명 들어가시면요. 쭉 내렸을 때 조건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조건문 함수. 요거를 활용을 할 건데요. 조건문 들어가시면 만일, if, 만약 이런 경우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면 이렇게 되라. 이런 원리를 이용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에다가 만약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어로 if 적습니다. if 적고요. 괄호를 열고요. 자, 알파벳 M을 적어줄게요. M. 자, 이 M은 뭐죠? 저희가 수식 1에서 만들었던 거래 대금이죠. 자, 그래서 수식 2번에 이 M이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될까요?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래 대금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거래 대금이 얼마가 터졌을 때 색깔을 표시할 건가? 그 거래 대금을 기준이라고 할게요. 기준 1. 자, 이 거래 대금 기준을 제가 만들 거예요. 자, 기준 1을 거래대금 기준을 잡을 건데 이거를 어디다가 써주냐, 지표 조건 설정 여기 들어가셔서 기준 1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래대금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5억이라고 해볼게요. 5억. 거래대금이 5억 이상 커지면 크게 발생하면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거래대금이 기준 1 5억보다 크면 쉼표, 자, 거래대금을 표시를 해라.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M을 적습니다. 자, 수식 2번 여기까지 적을 거예요. 여기까지 적고, 자, 그 다음에 또 쉼표를 하면 그 다음번에는 뭐가 나오냐, 이 거래대금이 기준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0이 나와라. 그리고 바로 닫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수식 2번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래대금인데 기준 이 우리가 설정한 5억보다 기준이 크면 수식 2번 거래대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수식 3번, 수식 4번 같은 원리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수식 이름에다가요. 퍼센트를 누르고 한영 기준 1 퍼센트 이렇게 수식 이름은 이렇게 정해 줄게요. 자, 수식 이름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기준 1 요 수치를 바꾸면 이 수식명도 맞춰서 그 숫자로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 이름을 여기에다가
적어둔 거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수식 2번에 요 수식을 그대로 마우스 클릭 복사해서요. 수식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아까 기준 1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준 1이 아니라 기준 2로 할게요. 수식 이름도 퍼센트 기준 2 퍼센트 하고요. 자, 기준 2를 우리가 정해줘야겠죠? 지표 조건 설정 들어가서 기준 2. 자, 이번에는 5억보다 좀 더 많게 한번 20억이라고 해볼게요. 20억. 20억보다 많이 나오면 또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라. 그래서 수식 3번은 20억 이상 거래대금 발생하면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은 원리로 수식 3번, 4번 이어서 만들면 돼요. 자, 이거 한 번 더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수식 4번 가서요. 우클릭 붙여넣기. 그리고 기준 2가 아니라 이번엔 기준 3으로 바꿀게요. 수식 이름도 퍼센트 기준 3. 그리고 퍼센트. 자, 기준 3을 정해야겠죠? 지표 조건 설정 들어가서 기준 3. 그리고 이번에는 몇으로 할까요? 50억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식 돌아가서 기준 수식 4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50억 이상 발생되면 수식 4번이 켜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를 생각을 하면요. 수식 1번은요. 거래대금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래대금이고요. 수식 2번은요. 기준 1보다 높은, 그러니까 5억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 수식 2번 거래대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 3번은 기준 2보다 높은 거래대금이 나오면 수식 3번 거래대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라인 설정을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이 기준 1번, 2번, 3번 있죠? 요거를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건 우리가 분봉 거래대금은 만들어둔 거니까 그대로 두고, 자, 여기 5번, 5라고 되어 있는 이게 수식 2번이겠죠? 수식 2번. 자, 여기 라인 설정에 5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여기 선으로 되어 있죠? 이 선을 막대로 바꿔줍니다. 막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거래대금이 5억 이상 터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표시할 건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자, 5억 이상은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자, 그 아래 20억 이상, 20억 이상 터진 경우에는 어떤 색으로 표시를 해볼까? 일단 유형을 똑같이 막대로 바꿔주시고요. 저는 20억 이상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자, 20억 이상 터지면 거래대금이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0억. 50억은 거래대금이 떴을 때 무슨 색으로 나오게 할까? 50억은 좀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케이스니까 저는 자, 유형을 일단 막대로 바꾸고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진하게 검은색으로 나온 거래대금은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빨리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고요.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저장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수식 사용자 지표에 분봉 거래대금. 자, 어때요? 색깔별로 거래대금이 다르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쓱 거래대금을 보면 아,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그냥 상대적인 크기로만 볼 수가 있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보는 거래대금 금액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금액에 맞춘 거래대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차트를 쭉 봤을 때 한눈에 바로 어디가 거래대금의 의미 있게 나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여기 아, 100억, 50억 이상 나왔구나. 뭐 다른 종목들 금양도 볼게요. 뭐 눌러보면 거래량을 볼 때는 어때요? 거래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구간 이런 구간도 보면 거래량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해놓은 가격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크기를 조금 더 빠르게 가늠할 수가 있겠죠. 아, 이 정도 거래대금이구나. 파란색이니까 대충 30억대 20억 이상 거래대금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검은색 거래대금 구간이 있네. 아, 이 구간은 거래대금이 꽤 많이 나왔던 구간이구나. 이런 구간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나왔던 캔들은 좀 의미 있게 봐야겠다. 이 가격대는 좀 중요하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분봉 거래대금에다가 색깔을 표시를 해놓고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두시면 굉장히 트레이딩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짧은 거래를 할 때 순간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기준을 잡아놓고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표시를 해놨을 때 뭐 소형주는 내가 10억만 터져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노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뭐 대형주 볼 때는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나와야 의미가 있으니까
대형주 볼 때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시가총액 크기에 맞춰서 그 종목을 볼 때 어떤 거래대금을 볼지 기준을 그때그때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차트를 볼 때 남들보다 좀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대금 만드는 방법 알아봤고요. 자, 이 거래대금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거래대금 분석법을 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도주를 찾을 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나열해서 쭉 보다 보면 이 주도주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아요. 뭐 뉴로메카는 3천억 거래대금이고요. 뭐 쭉 내려보면 가온칩스 거래대금 800억, 뭐 나노신소재 거래대금 1200억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봐도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 마우스를 대보면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거래대금은요. 결과치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일날 누적된 거래대금. 예를 들어 지금 거래대금 상위가 세바세가 지금 거래대금이 4,500억입니다. 4,500억이고 지금 차트상 일봉상 대봐도 4,500억이라고 나오죠. 지금 현재 시점 누적으로는 4,500억인데 이 종목이 아침에는 거래대금이 몇이었을까요? 얼마큼이었을까요? 0으로 시작을 했겠죠. 0에서 시작해서 점점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왔을 거예요. 이 세바스에라는 종목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분봉상 거래대금이 오전에 어떤 식으로 늘어났나 그거를 좀 누적해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종목을 볼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 중에 누적 거래대금을 하나 제가 표시를 해볼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이 세바스에 거래대금이 4천억인데 만약에 10시, 9시 지나서 10시에는 이 거래대금이 얼마큼 나왔었을까? 10시에 때 누적 거래대금, 11시 기준으로 누적 거래대금, 그 과거 시간대의 거래대금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식으로 만들면 그 거래대금을 알 수가 있거든요. 누적 거래대금. 그래서 이번에는 이 거래대금을 누적으로 합산하는 거.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 이 거래대금이 누적된 흐름을 볼 수 있게 지표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지표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바로 뭔지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표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래에 대금 누적이라고 되어 있고 파란 선이 막 이렇게 날짜가 바뀔 때마다 0으로 시작해서 쭉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당일 누적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현재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알지만 과거 특정 시점에 10시 반일 때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얼마였을까? 이 과거 시점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아, 10시 반 정도에는 이 세바스AI가 거래대금이 1000억을 돌파했구나. 몇 시에 이 종목이 거래대금 1000억을 돌파했을까를 보면 자, 이 지표를 활용해서 보면요. 대략 요 지점, 대략 9시 50분쯤에 거래대금 1000억을 넘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이 어떤 시점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시간대 이런 거를 지금 거래대금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지나간 과거의 특정 시점의 거래대금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봉상으로 과거의 거래대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또 같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 급등했던 날들, 이런 날들, 거래대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던 날들이 있죠. 이런 날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에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은 언제부터 거래대금이 많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거의 11시, 12시 이후부터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아, 요 정도 각도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구나. 이 종목은 과거에 이런 거래대금 특성을 보였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오늘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속도.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는데 이렇게 시각화, 그림 자료로 보면요. 그래프로 보면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속도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아, 과거에 급등할 때 이 각도로, 이 정도 속도로 거래대금이 늘어날 때 주가가 굉장히 강했구나. 그러면 다른 날, 이런 날도 보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 정도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과거 시점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 오늘이랑 2월 17일 그리고 2월 13일 이런 날들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거 차트를 돌려볼 때, 복기할 때,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분거래대금 만드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식관리자를 엽니다. 수식관리자를 열어서요. 자, 아까 만들었던 여기 분봉거래대금 지표에서요. 수식 1번에 이거 있죠? 요거.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요 지표, 아까 만들었던 분봉거래대금의 요 M, 거래대금 수식은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서 마우스 클릭, 복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고 수식을 새로 만들 겁니다. 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고요. 지표명은 분봉거래대금 누적 이렇게 쓸게요. 아까 복사했던 수식을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거래대금이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에 끝에다가 세미콜론, 자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수식을 더 추가해 줄 겁니다. 당일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거래대금 누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원리를 알아야겠죠. 수식을 어떻게 만들까? 오늘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거래대금을 합치고 또 내일이 되면 다시 0으로 시작하게 어떻게 수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체 거래대금을 다 더하는 수식을 만든 다음에 딱 어제까지 거래대금 합치는 수식을 만든 뒤에 그 둘을 뺄 겁니다. 그러면 그 차가 딱 오늘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의 거래대금 합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거래대금을 합산해야겠죠. 자, 전 여기에 합산이라고 쓸게요. 합산이라고 쓰고 는 합산은 자 여기에 합산하는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함수 설명에 들어가셔서요. 일반 통계 함수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합계라고 있습니다. 합계도 있고요. 똑같은 원리로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sum은요. 특정 수식을 누적으로 계속 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표를 계속 누적으로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um 함수를 활용을 해볼게요. sum 괄호 열고 그대로 여기 m 거래대금을 저희는 m으로 정의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m이라고 써주고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까지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수식은 뭐냐 거래대금이 복마다 발생하는데 이거를 누적으로 다 더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 함수가 sum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합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오늘을 뺀 어제까지의 거래대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거를 전일 누적이라고 적을게요. 전일 누적이라고 적고 자,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활용을 할 거냐? 지난번에도 몇 번 사용했던 함수인데 기타 함수 가시면요. 여기에 ValueWh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시점에 지표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시점에 지표를 딱 찾아주는 함수인데요. 자, 이렇게 일단 value when 이렇게 적으면 파란색으로 나와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나오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괄호를 열고 1. 자, 맨 앞에 자리는 첫 번째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 신호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신호를 쓰기 때문에 앞에는 1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쉼표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날짜 함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데이터 함수 가시면요. 데이터 함수에 여기 데이트라고 있어요. 데이트. 데이트는 뭐냐면요.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날짜.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는 조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넣어줄 거냐.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 이 함수를 작동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거냐. 데이트 그리고 느낌표.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해요. 부정. 그래서 오늘이랑 데이트 느낌표 오늘이랑 같다. 데이트 괄호 열고 1. 자, 요렇게 써 주시면요. 자, 요게 뭘 의미를 하냐면요. 자, 같다죠. 자, 데이트하고 괄호 열고 1은요. 어제예요, 어제. 데이트. 그냥 여기에 느낌표 없고 만약에 그냥 데이트라고 썼으면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어제와 오늘이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어제와 오늘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데 여기 데이트에다가 느낌표를 해주면 이 데이트는 오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로 설명을 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딱 신호가 발생해라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특정 지표를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이 합산 지표를 넣을 건데요.
어제의 합산 지표를 넣을 겁니다. 자, 합산, 한영, 합산 써주시고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1,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기 있는 합산은요. 오늘까지 다 거래량을, 거래대금을 다 합친 거고요. 이 전일 누적 함수에 있는 여기 있는 합산 괄호 1은요. 오늘을 뺀 어제까지의 거래대금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어제까지의 거래대금 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괄호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세미콜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전일 누적 거래대금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잠깐 띄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거래대금과 어제까지의 거래대금 합산을 둘이 빼주면 오늘 아침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대금 합산을 딱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합산 빼기 전일 누적. 자,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수식 검증해 주시고요. 작업 저장 누를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수식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파란 선이 나왔죠? 매일 아침만 되면 아침부터 이 거래대금 0으로 시작을 해서 이 거래대금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 거래대금 증가 추이를 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어 놓고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 트레이딩을 할 때 활용을 한다기보다는요. 그 종목이 거래대금이 과거에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 과거를 복기해 볼 때 활용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다른 종목들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날, 이 거래대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당연히 주가가 크게 상승한 날은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봉상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당일 누적 거래대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거래대금 상위에 잡혀요. 그러면 이 종목이 우리가 장이 끝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이었지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기 전에 아침의 모습, 아침의 거래대금은 어땠을까? 그런 것들은 이 분봉 거래대금 누적 지표를 활용을 해서요. 이전 거래대금이 어떻게 움직였나, 언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나,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냥 이만 캔들로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누적 합산으로 보셔도 이 종목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봉 거래대금 만드는 방법 간단히 알아봤고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한다고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만 뭐 검색기를 활용해서 본다. 나는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 종목만 본다. 그러면 이 거래대금 누적 지표에다가 스케일 여기 기준으로 설정에다가요. 1000억 추가해줍니다. 500억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딱 선이 나오죠. 이 거래대금 여기 오전에는 이 종목은 오전에는 거래대금이 500억 미만이었구나. 그리고 500억 돌파를 9시 20분에 했구나. 그러면 거래대금 500억 이상 보는 사람들한테는 9시 25분에 이 종목이 포착이 됐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1000억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뭐 거래대금 1000억 이상만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나한테 언제쯤 포착이 됐을까? 이 과거 시점을 볼 때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쭉 보면 이 오픈엣지 테크라는 종목이 2월 22일에 1000억을 대략 시간으로 1시 40분쯤에 거래대금 1000억을 돌파했구나. 그러면 거래대금 1000억 이상만 종목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시 40분부터 이 종목이 보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니까 트레이딩 전략을 분석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봉 거래대금 색깔별로 거래대금 크기별로 만드는 방법과 분봉 거래대금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누적해서 바뀌는 흐름을 보는 방법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거래대금은 이 트레이딩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연구해보시고 직접 트레이딩에 많이 적용해보셔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